일본 걸그룹 출신 연예인의 특별한 능력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자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 출신의 니시노 나나세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2016년부터 라이언의 구타치라는 프로그램의 MC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영재나 일반인들의 놀라운 기술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응원하고 유명 운동선수가 아이들에게 코치를 해주기도 하는 감동과 힐링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의 인기 개그맨 하카타 다이키치와 인기 배우 사토 유타 그리고 니시노 나나세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방송에서 우연하게도 니시노 나나세의 특별한 능력이 발견되게 됩니다. 방송 초창기 프로그램 제작진이 대기 시간에 잠깐 짬내서 할 수 있도록 니시노 나나세에게 준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건 쌓기입니다. 니시노 나나세가 제작진에게 처음으로 받았던 미션은 골프공 쌓기였는데요. 첫 시도 5초 만에 골프공 위에 골프공을 쌓아 올려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제작진은 그녀에게 또다시 미션을 주는데요. 이번엔 동전 위에 동전 쌓기 미션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의 동전을 번갈아 가며 쌓아야 하는 미션이었는데요. 나나세는 두 번 정도 실패하더니 세 번째 시도 만에 동전 다섯 개를 쌓아 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10월 제작진은 니시노 나나세에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의 미션을 내리는데요. 바로 장기말 40개를 한 개의 장기말 위에 모두 쌓기입니다. 예시 사진만 봐도 이게 가능한 건가 싶습니다만 나나세는 도전을 해봅니다. 장기말은 표면이 매끄럽게 제작돼 있어 고정이 쉽지 않은데요. 장기말 위에 다른 장기말을 하나 올리자마자 바로 미끄러져 버립니다. 나나세는 이건 쌓는 느낌이 전혀 안 난다며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 도전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절반의 장기말을 쌓아 올려 버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개를 올리는 순간 쌓여있던 장기말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데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보통은 멘붕이 올 만한 상황이죠. 다시 장기말 탑을 쌓기 시작한 나나세는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결국 40개의 장기말을 다 쌓아 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2018년 4월 제작진은 6단 트럼프 카드 쌓기 미션을 내는데요. 20분 만에 4단까지 쌓아 올린 나나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25분 만에 트럼프 카드를 모두 쌓아 올립니다. 2018년 10월 니시노 나나세는 일본의 장난감인 죽방울 8개 쌓기 미션을 받는데요. 구슬 형태의 장난감인데 그냥 봐도 이건 어떻게 쌓아야 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4개를 쌓아 올려버리는 나나세. 몇 번의 실패를 거쳐 1시간 30분 만에 8개의 죽방울을 모두 쌓아 올려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기인급의 균형 감각을 가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2018년 연말 특집으로 제작진이 내놓은 미션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요. 한 개의 젠가 위에 53개의 젠가를 쌓아 올리기 미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쌓아 올린 건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손을 사용해 좌우 한 개씩 번갈아 가며 쌓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시노 나나세는 15초에 하나씩 올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쌓아둔 젠가가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자 바로 한쪽의 젠가를 빼내더니 균형을 맞춰 반대쪽에 하나를 쌓습니다. 마지막 한 개가 남은 순간 제작진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마지막 단에서 계속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능너 나나세는 단번에 성공해 버립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 심지어 15분 만에 54개의 젠가를 쌓아버린 건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제작진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미션을 가져옵니다. 바로 테니스 라켓 5개 쌓기.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나나세는 단번에 3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네 번째 라켓에서 계속 실패하는 나나세. 3시간 넘게 실패를 반복해
지친 모습도 보이는데요. 밤 12시까지 이어진 도전에서 결국 5개의 테니스 라켓을 모두 쌓아 올리기에 성공합니다. 2020년 7월이 되자 제작진은 또 말도 안 되는 미션을 갖고 오는데요. 젠가 한계 위에 74개의 젠가 쌓기 미션입니다. 이번 미션은 그냥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쌓아 올리면서 받침이 되는 젠가를 좌우로 이동시켜줘야 하는 건데요. 쌓는 순서도 복잡해서 토대를 다지면서 왼쪽, 오른쪽 중심을 잡아 같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몇 번의 실패 후 1시간째 진행되는 도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젠가를 쌓기 위해서는 한쪽에 쌓아뒀던 젠가를 빼내 살짝 기울기를 주고 다시 쌓아야 하는 초고난이도 미션입니다. 1시간 30분 만에 마지막 젠가를 쌓은 아나세는 매우 기뻐하는데요.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진조차도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미션을 그녀가 해냅니다. 이쯤 되면 연예인 할 게 아니라 기네스 같은데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마법사 협회 뭐하냐? 또 한 명 탈주했잖아.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PD도 도저히 못할 만한 걸 찾아서 들고 오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해버리네덜덜. 트릭 없이 깡으로 하라면 최현우도 도망가겠다 저건. 아하하하하, 저게 뭐야? 기네스 등재된 사람은 동전 11개 쌓았다는데 조만간 도전해보는 거 아닐까? 역시 재능이 최고시다. 기네스감 아니냐 저거? 나는 저런 거 본드레저도 못해. 이런 걸로 유튜브 컨텐츠 잡으면 대박 나겠는데. 균형의 신이 현신하기라도 했나? 덜덜덜. 천성적으로 물건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있다더니. 우와, 초능력인 줄 알았어. 인간의 영역을 초월했네. 12시까지 하고 앉아있는 건 뭐야 진짜. 크크크. 이 정도면 재능을 뛰어넘어 마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걸그룹 출신 연예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